안녕하세요. 행복한 유튜버 갱스터입니다. 올해 다일리아 농사 망하신 분들 많죠? 저도 망했어요. 폭삭 망했어요. 그리고 다일리아 막 정 떨어진 분도 많으시죠? 이제 다일리아 다신 안 심는다는 분도 많으시죠? 그런 분들 다 제 영상을 보셔야 돼요. 지금 보여드리는 꽃들은요, 5월 마지막 주부터 해가지고 7월 첫째 주, 둘째 주까지 예쁘게 피어있던 저희 마당 정원의 다일리아들이에요. 다일리아들은요, 정말 꽃 중에서 제일 화려하고 종류도 많고 색깔도 많고 크기도 다양하고 키도 25cm, 작은 꼬마부터 2m 넘게 자라는 아이까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얘네들 원산지는요, 원래 그 멕시코, 그리고 뭐 과테말라 이쪽에 산에서 자라는 그런 꽃이래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원산지를 이해하면은 조금은 우리가 키우는데 아 이랬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한테 정말 많은 다일리아 꽃들이 피었었죠? 얘네들은요, 그 올해 새로 들인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막 3만원, 5만원, 10만원 드리면서 이 알뿌리를 구매할 때 이미 막 저희 머릿속에는 아, 막 지렁드렁, 울렁울렁 막 너무나 기쁨과 환호로 이미 가득 차 있었어요. 왜냐면 이렇게 예쁜 꽃들을 상상했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이 꽃들을 보고 반해서 이 구근을 샀기 때문에 너무나 상상하기에는 그런 충분한 그런 행복한 시간을 누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직접 이 꽃을 만났으니 올해 제가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겠어요. 그랬는데 그 기쁨과 행복도 잠시는 아니에요. 그래도 한 달 반 정도는 충분히 감상을 했고요. 거의 두 달 가까이 감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가 이제 좀 문제였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정말 우기처럼 동남아 지방 우기처럼 비가 많이 왔잖아요. 여러 날 왔고 또 더위는 얼마나 더웠게요. 그 우리나라 상공에 막 더운 구름이 머물러 가지고 우리한테 막 진짜 35도 6도? 아이고, 저는 그때 꽃들도 너무 가여웠지만 꽃들이 가엽다 생각한 뒤에는 조금 에어컨이 없는 가정 어르신들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워 가지고 아이고 꽃들아 가엽다 하면서 아이고 어떡해요,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다들, 이렇게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정말 눈물이 찔끔 날 뻔했습니다. 이거 삽목한 다일리아가 나왔네. 이게 5월 10일 날 새순 똑 떼서 심은 다일리아, 아까 꽃핀 거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이 꽃들이 이렇게 예쁘게 피어줬는데 오늘 이렇게 핀 영상을 왜 다시 담아놨느냐면요, 우리는 정말 욕심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 저만 그런가요? 이렇게 꽃대 잘라주고 풍성한 꽃을 실컷 봤으면서 그 더위에 얘네들 살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데 꽃 안 보여준다, 또 못생겨졌다 해가지고 막 실망하고 이젠 안 심을 거야 하고 정 떨어졌다 하고 그런 소리를 진짜 하고 난리야 진짜. 그래서요, 오늘은 그 오늘 9월 13일에 다일리아 모습도 보여드릴게요. 뒷부분에 있거든요. 그리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은 또 얘들도 힘을 내고 우리도 힘을 낼수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얘네들 꽃말 잠깐 말씀드리면요, 노랑이는 우정과 감사래요. 그리고 빨강이는 열정과 사랑이래요. 그리고 요런 흰색은 순수, 또 신뢰 이런 거고요. 그다음 보라색은 우아하고 고귀한 거, 또 분홍색은 또 감사와 애정, 요런 여러 가지 꽃말을 가지고 있대요. 키도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화형도 크고 작고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꽃말도 이렇게 여러 가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영상 보시면 이제 점점 여름으로
그 5월부터 쭉 피어나는 모습을 담았기 때문에 점점 이제 무더운 여름으로 가고 있는 그런 다일리아 꽃들의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신데요. 이제 현재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다일리아들은 우리가 막 연예인들이 방송 출연하려면은 예쁘게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막 시든 꽃 때 한번 쫙 잘라가지고 인물 나게 해놓고 영상을 찍거든요. 아이고 너무 예쁘다. 그래서 이렇게 더 예쁜 모습인데요. 다일리아들은요, 누구나 누가 키워도 부지런히 또 가위질을 해줘야 돼요. 줄기랑 잎이 무성할 때는 조금 다듬어서 바람길도 내줘야 되고요. 꽃이 시들 때는 좀 바로바로 잘라줘야지 예쁘고 싱그러운 꽃을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7월 중순께쯤 되면은 꽃들이 이제 점점 없어지거든요. 꽃이 피어 있을 때 이름표는 꼭 달아줘야 돼요. 그래야지 구근 했을 때 구근이 섞이지 않고 좋아요. 저도 여러 번 구근 이름표를 잃어버린 적이 있었거든요. 이 알프레도 그릴은요, 아니 알프레도 그릴 아닌데, 프레아 파소 도블레는요, 다일리아 중에 유일하게 향기가 있는 다일리아래요. 꽃을 딱 보셔도 이제 한여름이 온 것 같죠? 아이고 예쁘다. 좀 가녀리면서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다일리아들은요, 더 순둥한 다일리아가 있어요. 저한테는 이렇게 키 큰 캑터스, 이런 캑터스 종류들이 너무나 순둥하게 잘 키울 수 있는 종류 같아요. 아직 어떤 것은 꽃을 한 송이도 보지 못한 꽃이 있거든요. 그래서 야, 참 얘네들도 성격이 있구나, 까다로운 애들도 있고 순둥한 애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키우게 되는데요. 자, 이제 나왔다. 이렇게 9월 12일쯤에 찍었나, 이렇게 비가 많이 오니까요, 이렇게 막 부러지고 줄기에 떡잎이 생기고 이렇게 생겨졌어요. 저희 집 다일리아들.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뭐 실망했다, 뭐 다일리아 이제 안 심는다, 망했다 막 그러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오늘 그 쓰러지지 않은 애들까지 묵은 줄기를 다 잘라냈어요. 그랬더니 여기도 부러진 줄기를 다 이렇게 잘라서 정리를 해줬어요. 아유, 풀이 또 저렇게 많이 나왔네. 이렇게 새순, 아래 새순만 남겼거든요. 너무나 사랑스럽지 않나요? 마치 우리가 봄에 다일리아 구근을 심어놓고 막 꽃피기를 기다리는, 설레는 그런 시절 같아요. 그 아까 보여드렸던 꽃이 잔뜩 피었던 캑터스는요, 이렇게 컸어요. 벌써 제가 한 20일 전쯤에 모두 키를 낮춰서 묵은 줄기 잘랐더니요, 새로운 순이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새로 피려고 막 준비를 하고 있어요. 꽃쓰레기는 좀 나쁜 생각들과 함께 제가 모두 그루마에 실어 가지고 버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꽃을 또 기다리면서 사라져서 고맙다, 감사하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다일리아를 기다릴 거예요.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도 여러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추석 연휴를 행복하고 좋은 마음으로 보내세요. 늘 감사드립니다.